해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마다 나오는데 보존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존 등기 신청인이야, 신청인.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문제 풀면서 한번 나왔었죠, 이거? 모의고사 할 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65조 가면 등기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누가 신청한다? 단독으로 신청할 때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그럼 보증이 말소 등기도 역시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 말소하는 거예요. 단독이죠.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여기 의무자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감이나 등기 부정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면 여기 신청서에,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관할지 안 쓰는 거 항상 나와. 등기 원인, 원인일자. 이두 가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증이 신청인은, 자, 누구냐?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네 가지 나눠졌다겠지? 네 가지? 그럼 네 가지 뭐라고 했어? 첫째, 대장상. 두 번째, 판결. 세 번째, 수용.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정량 확인. 이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자, 1호 공통, 2호 공통, 3호 공통, 4호는 여기 안 된다겠지? 뭐만? 건물만. 이거 주의해. 토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안 되는 거, 특별, 그러니까 요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는 군수 확인 하나만 딱 잘라간단 말이야. 전체 다 나르는 게 아니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대장상 누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됐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속이나 포괄승계인. 따라서 최초 소유자가 아닌 이전 등록받은 사람은 안 돼. 이전 등록받은 사람 안 된다는 거.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지?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았을 때 예외 하나.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는다. 종류. 즉,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됩니다. 판결 주문에 나와 있든 이유 중에 나와 있든 묻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받으려면 피구적 계유 문제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를 등록된 자를 피구로 해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날이거나 비어 있다면 어떠냐? 이거 주의하라겠지? 토지는 누구? 국가를 피구로. 건물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피구로 해야 되지.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우 건축 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안 돼요. 대장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공란이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수용의 경우는, 자, 이건 미등기 부동산만 보증기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 방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이건 토지는 해당 안 되고 건물만 된다는 게 항상 기억해야 돼. 건물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건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될뿐 일체의 다른 서류는 안 됩니다. 즉, 사용승인서라든가 재산세 납부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다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 확인서,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 거긴 부동산 표시나 소유자 표시가 다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보증등기와 관련된 건데,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했지만 이 보증등기 예외적으로 직권을 하는 경우, 직권을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언제라 그랬어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이 미등기라는 건 미완성을 포함한다 했지.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촉탁 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을 할 때, 요때 등기와 직권 보증등기 하는 건데, 이때 대상이 되는 처분 제한 등기 속에 뭐가 있냐면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 강제 경매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 요까지 포함되고, 가등기 신청, 이건 가등기는 등기된 부동산을 전조하기 때문에 미등이 안 되고, 특히 헷갈리게 체납.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를 세무관 촉탁. 이것도 처분 제한 등기 속하지만, 이건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할 때는, 이때는 뭔다? 보존 등기도 세무관서 촉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직권 보존 등기 했을 때, 아까 등기 표준물 만들지 않는다 했고, 이때 처분, 보존 등기 전제가 된이 처분 제한 등기, 요 처분 제한이 된게 이게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소할 필요가 없어. 이미 등기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처분 제한 등기 말소되더라도 보존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 요 정도 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70페이지에 보시면, 70페이지 1번 보세요. 자기 명의로 보증이 신청할 수 없는 자를 찾아라. 첫째, 대장상, 대장 등본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명한 자. 됐죠? 예.
그다음에 2번 미등기 토지 지역 공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원래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안 되지만 예외가 하나,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예외 하나. 토지 대장 등분에 의해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밑줄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지.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 미등기 건물에 관한 건물이라고 썼지 이거 미등기 이거 미등 건물 토지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대장멸실로 복구된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기재된 자도 역시 본인할 수 대장상 최초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도. 3번 문제 봅니다. 3번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의 경우 이 장례 이렇게 나왔어. 등기 원인 보존등기 원인과 날짜 전부 다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단 쓰는 거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틀린 것이고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수 없다. 왜? 중복등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배타성 때문에 두개 동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3번 군수 확인 이건 특별자치도자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건물만 건물만 그래서 군수 확인 그럼 뒤에 건물 찾아야 되죠. 그다음에 4번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건물 표시증명정보를 제공 이게 바로 대장등본을 내는 겁니다. 그럼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 촉탁했을 때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면 임차권 여기 바로 직권 보존등기 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이거 등기 촉탁했을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고 임차권 등기 하도록 돼 있다.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존등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 다 풀기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거 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미등기 토지 자 토지에다 밑줄 딱 치고 지금 미등기 토지 보존등기 옳은 걸 찾아야겠어. 특별자치도지사 확인 이건 안 된다 그치? 여기 토지는 안 된다. 건물만. 그다음에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하기 위해서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 경우 법원이 가처분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말소 이건 뭐라 그랬어? 이거 직권에 따른 보존등기 했을 때 처분금리 가처분이 말소되더라도 이게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다음에 자, 토지대장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수 있다. 이게 뭐야? 상수인과 그 포괄 승계인 포함되기 때문에 이루에 따라 여기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되는 자 있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특정 승계인 안 되지만 이렇게 포괄 승계인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자,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없다 했지. 항상 나오고 항상 따라다니는 거.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 보존등기 신청할 경우 소유권 증명한 판결은 확인 판결을 하나는 게 아니라 종류를 묻지 않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서 7번 문제 보세요. 7번 문제. 7번 문제. 자, 직권은 뭐 요거 따로 물어. 직권 요걸 물어. 요거 직권 보존등기 이렇게 예외적인 거. 자, 과거에 출제 지금 예고등기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있을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존등기 할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것 모두 몇 개냐?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해시 결정,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가압 이렇게 네 개입니다. 가등기 가처분은 단독 신청한 경우입니다. 가등기를 단독 신청. 여기서 가처분이란 건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각하서에 봤으니까 넘어가서 이전 등기와 관련된 건 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인별로.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수용이 많이 나왔는데 유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도 많이 있어요. 우선 유증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유증과 수용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76페이지 12번 보세요. 12번 문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일자가 된다. 유증이 원일자 원래 사망일자인데 거기 기한이 붙어 있을 땐 기한이 도래한 날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된 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포괄 유증 소유자 명의의 등기 없어도 유증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 변, 즉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여기에서 두 가지를 내가 얘기했었죠. 물권 변동이냐 등기 절차냐 이걸 구별을 물권 변동을 물어봤느냐 등기 절차를 물어봤느냐 요게 있을 때 유증 나오면 유증은 자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 여기에 따라서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특 포괄
특정 유형은 수중자포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절차는 둘 다 보라 그래서 공동 신청 이렇게 했죠. 공동 신청이므로 공동 의무자가 있지 인감을 내야 된다. 등기필지 정보 아 등기필지 정보 등기필지 정보 그래서 이런 이유. 3번 지문 유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중자물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했지. 어떤 경우도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유증 경우. 그다음에 4번 유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물 유류분을 침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의 유류분 침해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 범위가 아닙니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유류분 침해했을 때는 본인들이 소송으로 다툴 문제지 등기관이 이걸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명으로 보존등기를 거쳐서 유증이란 이전을 한다. 이건 뭐냐면 유증의 경우는 자 유증 해당 부동산 미등기일 때 어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증 자 등기된 부동산이냐 예를 들어서 A가 자기 부동산 B한테 유증을 했다. 포괄 특정 묻지 않고 유증했다. 그럼 등기할 때 유증했다는 등기는 만약 사망해야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얘가 사망하면 여기 가벼운 상속인이 있다. 그럴 때 요게 등기된 부동산이었다면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이 직접 넘어가는 거야. 즉 요 의무자의 포괄 생계인 요 갑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이었다면 어떠냐. 이때는 이 사람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특정 수증자 특정 유증을 받았다면 포괄 생계인 아니면 역으로 보증이 못해. 그러니까 누구 상속인인 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직접 수증자 앞으로 보존 등기 직접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증의 경우 어떤 경우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 관련된 거 하나 보겠습니다. 수용. 자, 13번 문제도 기출문제 보세요. 수용. 틀린 거. 재결 수용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 이제 기업자라면 사업 시행자로 명칭을 바뀐 거라 했죠. 기업자, 사업 시행자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즉, 수용은 사업 시행자 단독 신청하는 것이고 관공서라면 촉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원 일자를 쓰지 않는다 했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이전 등기 인수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의무자 상대로 반대로 의무자가 권리자 상대로 행사한 걸 인수 청구권이 하겠지. 그 다음에 4번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이게 뭐야 특정 유증의 경우를 말하는 거야. 포괄 유증이라면 이게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반 정도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이게 미등기 경우 그 유증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건 특정 유증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매매했으나 허가구역 중에 해제됐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허가서 전부 없다. 이것은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이것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는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을 원만 이전 설정 등기할 때 낸다 했는데 이게 허가서 내는 것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말도 계약 시 또 중간에 변동이 될 수 있고 등기 신청 이렇게 시점이 나눠진다면 자 이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건 언제냐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이었어 계약 시 허가구역이었어 근데 등기 신청할 때 보니까 해제됐어 그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계약 시는 허가구역 아니었는데 등기를 나오니까 허가 지정돼 버렸네. 그럼 낸다 안 낸다? 에? 낸다 안 낸다? 에? 아, 안 내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중간에 해제됐다가 등기 신청할 때 다시 지정됐다. 그럼 낸다 안 낸다? 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실 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자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시까지 계속적으로 허가구역 지정됐을 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을 자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세요. 예, 여러분들 안 나왔다고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혼자 그냥 보다가 말다가 듣다 말다 한 5분 듣다 TV 보다가 컴퓨터 하다가 또 놀다 와서 밥 먹다 와서 또 공부하고
집중력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5번 지문이 이런 얘기야. 시점의 구별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토지 수용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에 다음의 등기 등기의 직권을 말소할 수 없는, 이건 이제 수용의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수용이에요. 자, 수용이 왜 그러냐. 수용의 경우는 원시취득이라는 것. 수용은 성질이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원시취득이란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미등기일 때는 해야죠. 그런데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보존등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용의 경우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수용 개시일에. 수용 개시일에. 재결일이나 협의일이 아니고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 A 소유 토지를 B가, 자, 여기 2020년 자 9월 10일자로 10일부로 수용 재결한 다음 10일 날 권리변동이 생겨. 등기 없이 이때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이 생겼다.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하냐?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 의무자가 없으니까 의무자 등기필정보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이 사업 시행자 관공사라면 촉탁 등기한다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전 등기를 하는데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원시 취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 가지고 있던 하자를 승계받지 않아. 그래서 일정한 걸 다 직권 말소한다. 이런 직권 말소 절차가 나와. 직권 말소. 무엇을 직권 말소하느냐? 이게 제일 강력한 겁니다. 직권 말소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냐? 이것은 수용 개시 이후 것만 직권 말소. 알았어요? 수용 개시 이후 것만. 이전 건 영향 없어. 여기는 이후 것만. 다만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어. 단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 이후에 이전 등기하는 거. 이거는 예외. 제외시키. 말소하지 말아라. 이러니.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즉 소유권 이외, 소유권이 아닌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 외의 등기는 어떠냐? 이건 수용 개시 전후, 수용 개시일 앞 뒤를 묻지 않고 모두 직권 말소하되, 직권 말소가 원칙이지만, 이거 모두란 말씀은 혼란을 이어지겠지. 직권 말소가 원칙인데, 단 어떤 거?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이건 편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소하지 않고, 토지 수용 우인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 준 거. 재결로 그냥 내버려 둬라.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는 이 두 가지는 제외시켜라. 이런 얘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수용이 원인이 없어져서 이걸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식으로 말소하냐.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 단독 신청했지. 수용의 원인이 소멸해서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땐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14번 문제 보시면 수용이나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를 등기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수용 개시 4월 1일이라는 거. 2013년 4월 1일. 그럼 여기 날짜가 4월 1일. 여기가 4월 1일 날 수용 개시. 이런 얘기. 그럼 날짜 한번 보세요. 그러면 4월 1일 날 개시했으니까 1번 2월 1일 날 상속판. 2월 요거 이거보다 앞서 여기 2월 1일 날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 5월 1일. 요 뒤에 여기에 5월 1일 날 이전 등기 하는 거. 이건 수용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수용 개시 이후 이전 등기 하니까 요거는 예외예요. 이미 이때 물권이 생긴 거니까 이로 이전 등기 하더라도 요거는 말씀 안 됩니다. 원래 이후 거 다 말소해야 되는데 예외가 이거야 하나. 그다음에 2월 7일 날 매매. 이런 건 대항 매매를 원인으로 5월 7일. 이건 매매 같은 것은 물권 변동이 이때 된 거지. 이 매매 계약했을 때 물권 변동이 안 된 게 있잖아. 상속은 사망 시 지금 생겼으니까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1월 1일 날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1월 8일에 근지당권 설정. 이거 자 여기 근지당권 뭐예요? 소유권 2회의 권리니까 수용계획 전후 불문 2월 1일 이쪽에 있었잖아. 이거 전쪽 다 후도 다 소유권 2회의 등기니 다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4번도 전세권 소유권 2회의 전후 불문 다 말소. 5번도 가등기 소유권 2회의 권리야 다 전후 불문하고 다 말소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는 거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물권 변동 수용 개시에 생긴다. 수용은 단독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때문에 의무자 존재하지 않아서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안 낸다.
단독으로 신청할 때 등기등본사냐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등기를 직권 말소해라. 이때 어떤 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개시 이전 건 영향이 없고 이후의 등기만 직권 말소하되 다만 수용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원리로 수용개시 이후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마라. 예외가 하나 있고 소유권 이외 지금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등등 이건 수용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다 말소하되 뭐가 문제된다 이거?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한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는 말소하지 말아라. 둘 전부 다 출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정명의복. 진정명의복이라는 것은 말소 등기 대신에 뭐로 가는 거라고 했죠? 이전 등기 방식으로. 그래서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 협조를 하면 공동신청으로 하면 되고 협조를 안 하면 협력을 안 하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신청서의 등기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지.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판결을 받아서 이전이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한다. 당연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가 판례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로서 보조등기 신청했던 자 현재 명의가 공동으로 자 1번은 판결받았고 두 번째는 공동으로 신청해도 이거 받아줍니다. 똑같고 3번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도 똑같다. 즉 권리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될 권리가 있었다면 그 포괄 승계받았던 상속인도 역시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처럼 진정 명의 회복을 원하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원인 일자를 안 쓴다 이지 원일자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일자 기재가 없다. 5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농지증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면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체의 토지거래 거민 대상도 아니며 허가증이나 농지증도 안 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합의 뭐 이런 등기가 나오는데 이제 작년 19번 문제 합의 하나 보겠습니다. 합의 등기 공유도 자주 나왔다가 이제 합의로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18번이 공유 19번이 합의 문제예요. 자 18번부터 보죠. 공유 등기 틀린 거 구분 소유적 공유관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그 뭐라 그랬지 위치와 범위를 정해서 등기하되 공유관계인데 A, B, 이별 지분이 있어. 이 종촌동 토지를 샀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왼쪽은 A 갖고 오른쪽은 B 갖고 이렇게 합의했어. 도면적. 근데 이제 이거 분할은 안 됐단 말이야.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말이야.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난 왼쪽 건 내 거야. 오른쪽 건 네 거야.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야. 자기들끼리는. 근데 창부상 분할이 안 됐다 뭐. 왜 분할해야 토지가 되는 건데 이건 분할 안 해놓은 상태란 말이야.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그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그럼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이 공유등기 원래는 외부 장부상은 A 2분의 1 B 2분의 1 공유 등기되는데 A가 왼쪽이다 오는지 이게 없 이게 장부상 나타나지 않지. 자기들끼리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럼 이걸 분할할 때는 어떻게 돼? 먼저 토지를 분할하고 똑같아. 공유관계 해소하는 절차와 자르고 그럼 자르면 뭐야? A, B 공유 토지 두 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상호 지분을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한필의 일필의 토지를 특정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 즉 토지 분할 그다음 분필 등기 한 후 공유자 상호간의 명의신탁 해지론이라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2번 토지는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그 공유자 간의 불분할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 3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연장 이게 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다 공동 작성되어야 됩니다. 어느 일부만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4번 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 포기한 자는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 포기하는 사람이 의무자 나머지 공유자 권리자 단독 소유권을 포기하면 이것도 뭐야 포기한 사람이 의무자 국가 권리자 토지 이용 알았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기된 공유 분할 금지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역시 전원이 공동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 관계.
그럼 19번 합의관계. 합의란 건 민법상 조합의 재산소 형태라고 얘기해줬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때 조합원 전원의 명으로 합의 등기한다. 조합원 명으로 합의 등기하는 거지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격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다 했어. 그리고 다만 합의 지분을 등기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처럼 합의 등기할 때 합의자 이름과 각각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3번 2인의 합의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의자는 그의 단독 소유로 합의명인 변경이. 이게 바로 합의에서 그 등기의 당사적 격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단독 소유가 되면 그때 이제 상속도 다 돼요. 그 다음에 4번처럼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없고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의로 변경한 경우 변경의결 등기원으로 한 변경을 신청한다. 이것도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소유 형태는 이렇게 단독 소유도 있고 공동 소유도 있어. 이 공동 소유 중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만약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 소유권 이전 등기 알았어요? 이전 등기. 공동 공유를 합의로 바꾸거나 합의를 공유로 바꾸면 소유권 이건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변경. 알았어요? 변경. 권리 소유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등기. 공유 관계를 총유로 하거나 총유 관계를 공유로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합유를 역시 총유로 하거나 총유를 합의로 한다. 전부 다 이건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게 총유란 게 뭐야? 총유. 이거 권리능력 사단, 비범 사단이 재산 형태지.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이전 등기. 공유 합유 간의 형태 바뀔 땐 소유권 변경이며 공유가 총유 되거나 총유가 공유, 합유가 총유 되거나 합유가 총유 합유로 된다.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등 형태는 그래서 이 합유는 민법상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A, B, C 세 명이 조합원이다. 그럼 세 명이 합유자가 세 명이다 써놨어. 그럼 이 중에서 합유자가 일부가 사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 추가되거나 이렇게 합유에서 등기 명의자 간에 사망, 교체 또는 일부가 난 탈퇴하겠다. 난 조합을 탈퇴할 거야. 탈퇴. 너든 난 추가시켜줘라. 이런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뭐한다? 합유 명인 표시 변경.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상속 등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전 등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표시 변경 등기 하기 때문에 합의자가 추가될 때 아까 뭘 만든다 했지? 등기 필정을 생성한다 했어. 바뀌었다. 그럼 이거 등기명 표시 변경? 얘도 죽었다. 표시 변경? 단독 소유를 만들면 이제 상속이 돼요. 그래서 19번에 지분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3번 지문처럼 맞고 4번 지문처럼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할 때 지분 이전을 할 수 없고 등기명 표시 변경이 나겠죠. 공유자 전원이 소유관이 합의로 변경할 때 변경의 결론에서 여기서 공유 합의, 합의 공유 바뀌면 소유권 변경 등기야. 변경. 이전이 아니라 변경 등기.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환매나 이제 신탁 등기 문제 남았는데 환매 등기는 뭐 복합적인 문제는 여기서 풀 필요 없고 환매 등기 23번 보세요. 환매 특징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는 거. 자, 환매란 건 뭐 대사올 권리지. 그래서 민법상 다시 사올 걸 유보하고 매매했을 때 이걸 환매라고 하는데 A가 자기 부동산 B한테 판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다시 사오겠다. 환매 약정. 이건 채권 담보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 A 소유 부동산을 지금 내가 팔지만 왜 팔으면 뭐가 돼? 매매 대금이 들어오잖아. 그렇지만 난 매매 내가 주고 사올게. 이게 환매. 원래 저당권 돈을 빌리면서 설정하지. 이거는 매매하면서 나중에 내가 대사 간다 이런 얘기야. 이런 그런 이렇게 환매권을 유보가 했단 말이야. 그럼 등기를 몇 건 하느냐? 매매에 대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지금 매수인 앞으로. 또 이건 환매 특약 등기를 해야 돼. 환매 특약 등기. 두 건이 등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건이 등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 여기에서는 의무자 매도인 매수인이 걸자. 환매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걸자.
환매에 대해선 당사자 측이 서로 반대를 해서 매매와 반대 이렇게 돼 있고 이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해야 돼. 왜? 다시 찾아올 때 대금 비용을 주고 찾아가기 때문에 기간은 임의적이다라겠죠. 그러면 신청서를 요거 신청서 한 장, 요거 한 장, 두 장의 신청을 낸다는. 근데 요건 어떻게 한다? 동시. 그래서 동시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 정보를 내라 이렇게 했고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쓰는 게 지금 뭐라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쓰되 기간은 임의적이다. 기간은 임의적이다. 이렇게 얘기. 기간.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환매 특약을 하면, 자, 여기 특히 공동 신청이지만, 이것도 공동 신청이지만, 여기 신청서 말고 첨부 정보 중에 주의할 게 있어요. 첨부 정보 중에. 뭘 주의해야 되냐. 자, 공동이니까 의무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감 증명과 등기필 정보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둘 다 안 낸다는 특징이야. 등기필 정보는 아직 매수는 없어 못 내는 것이고, 인감 증명은 의무자지만 아직 소유권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내는 거. 자, 그러면 이 등기했을 때 절차상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면 지금 요 상태에서 환매 특약 등기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매수 인하고 넘어갈 때 환매 특약, 요 부기 항상 이렇게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 매매 대금과 비용을 다 써주고 환매권자는 매도이니까 요 A가 환매권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뭐예요? 대항력을 취득했다. 그리고 제3자가 가져가더라도 매도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고 자기가 먼저 환매권을 유보해놨으니까 대금과 비용을 줘야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고 만약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거나 그럼 이 매수인이 현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걸 제3자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분하게 되면 얘는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소유권 이전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 C는 자 환매권이 이렇게 등기된 걸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환매권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환매권자 A가 환매 기간 안에 다시 찾아오려면 어떻게 되냐. 요 A가 환매권자지? 그럼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이 사람이 아니고 현재 명의자한테 환매권 행사. 이렇게. 나 환매권 행사하겠다. 그럼 현재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새로운 이전 등기로 하면 이전. 여기부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등기? 기존 등기를 말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되 문제는 환매권을 찾아왔으면 더 이상 종전에 환매 특약 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밑에 직권 말소. 이건 등기와 아닌 직권 말소하게 된다. 언제?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해서 새로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게 되면 즉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하게 되면 기존의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하며 이렇게 환매권 행사한 게 아니라 기간이 도과됐다. 즉 환매권 행사 기간이 만약 2020년 만약 지금 9월 1일까지는 지금 지나갔어요. 9월 11일이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 지나갔으니까 환매권 행사를 못해. 그럼 이거 소멸한 거야. 그럼 어떡하냐.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청하면 당연히 환매권자 의무자고 이 사람 현재 권자 돼서 공동신청을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권 행사했을 때만 당해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하는 것이지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되거나 환매 특약 자체가 무효 취소해제돼 가지고 말소할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 말소예요. 자, 그럼 23번 문제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 원인 일자는 동일하다. 왜? 같은 날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 동시하되 별개의 두 장을 써서 내라. 3번 소유권 환매권 행사는 환매 등기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는 게 하나 뭐라고 새로운 이전 등기로 하지 말소는 기존 등기 말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 정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여기 매매 대금과 비용은 필수 필요 반드시 써야 된다. 매매 대금과 비용 필요 정보. 그다음 환매 기간 약정이 있을 때 없을 때는 환매 등기 신청 이렇게 자 이건 임의적 정보이기 때문에 기간은 임의적이다. 있으면 써야 되지만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임의적이니까. 그 다음에 신탁 등기원. 이 신탁 등기도 요새 가끔 나옵니다. 신탁 등기.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아까 이 환매에서 얘기했듯이 물론 신탁은 소유권 매는 게 아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다 소유권 신탁으로 주로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신탁 등기는 첫째 신탁 등기는 뭐다? 단독 신청이라는 단독. 누가 단독이냐? 수탁자가.
수탁자 단독하고 다시 재신탁할 때도 역시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 단독 신청. 그런데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수익자나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로 뭐 할 수 있다? 대위 할 수 있다. 대위. 수위가 대위한다. 수위가 대위한다. 원래 수탁자 단독하는 거야. 근데 안 했을 때 신탁 등기를 수익자, 위탁자 대위할 수 있고, 요 단독 신청할 때 이거 수익권 이전 이거 동시에 일괄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그런데 요 대신할 때 이미 이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신탁 등기만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일괄이 아니에요. 이때는 대위할 때는 이게 두 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로 해놓고 신탁 등기만 안 한 상태라면 이때는 이렇게 대위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동시일괄 필요가 없지. 왜? 이미 이전 등기 됐는데 신탁 등기 많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대위한다는 것은 안 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특칙이, 자,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를 만들어요. 신탁 원부.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매 부동산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인이 여러 명, 수인이 수탁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건 합유관계다. 공유가 아니라 합유관계, 꼭 기억, 합유관계. 그 다음에 신탁원부는 이건 등기부 일부다. 등기기로 보는 거예요. 신탁원부는 등기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원부를 보려면 등기 직접 출석해서 신청해야 되지. 인터넷 수능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신탁등기, 말수등기도, 이 말수등기도 여기 동시신청 일괄. 동시일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신청 일괄신청 이렇게 요 단어를 찾으란 말이에요. 신탁등기는, 그리고 등기 형식을 물으면 이건 항상 주등기로, 즉 부기 이런 말 하면 틀렸습니다. 동일한 순위번호 같아. 별도로 하는 게 순위번호를 같은 걸 부여하기 때문에 동일한, 즉 다른 별개 이런 말씀은 틀려. 등기 형식은 주등기며 같은 동일한 순위번호다. 이 말 꼭 찾아야 돼. 그래서 신탁 등기 나오면 동시신청 일괄신청, 그 다음에 수탁자 그런다는 거예요. 수탁자 단독, 그 다음에 수익자 위탁자 수의 대위. 자, 수의가 대위 출신 수의하나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한다. 이거 안 했을 때 꼭 기억하고, 신탁원부 매 부동산마다 만들어야 되면 이건 등기 기록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등기부다는 얘기야. 수탁자 여러 명이야. 수인 수탁자의 관계 뭐냐? 합유관계. 합유. 신탁 등기 말수도 동시에 일괄, 그 다음에 형식은 주등기 동일한 순위번호,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만 나와요. 나머지는 몰라도 그냥 이 단어들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27번 보세요. 85페이지 27번 보시면 신탁 등기와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신탁 재산 처분후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자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 여기 신탁 등기 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2번 수익자가 있다. 수의 수탁자 대위, 수의 대위. 그 다음에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 해당 부동산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신청과 동시 일괄. 동시 일괄. 수탁자 여러 명일 때 등기한 신탁자는 뭐라고? 합유관계. 합유란 뜻을 합유. 합유관계.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 등 신청도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의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적 이거 일괄, 동시 일괄 말소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28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자, 1번 지문이 수탁자 갑과 을 두 명이지? 여러 명이야, 두 명 이상. 그러면 합유라고 해서 합유.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순기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여기 동일한 하나 같다는 거,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이건 별개가 아니다. 별개의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 동일한 순위번호. 이 말 찾아가야 됩니다. 신탁 재산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각 다른 순위번호가 같은 하나 동일한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등기관이 신탁 등기할 때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신탁 원부는 등기로 일부. 자,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나타나면 등기기로 일부다 라겠어.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신탁법상 신탁 원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탁의 목적 관계없이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자, 농지증은, 자,
언제 하세요? 유무상을 묻지 않는다 했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 신탁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농지증을 내야 됩니다. 농지증. 농지라면 즉 객체가 농지라면 농지증을 낸다. 즉 법률 규정이나 법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탁 행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등기에 관련된 건 조금 쉬었다 합시다. 소유권 이외. 여기 이제 민법, 물권법 문제하고 거의 뭐 결부시켜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소유권 이외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등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문제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구분건물 대지권까지 본 다음에 이제 각종 등기에서 특히 가등기가 제일 시험 많이 나와. 가등기가. 요번에 모의고사 보셨지만 가등기 문제는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